부처님이 되시고 그 가운데에 안주수행 두 분야가 빠졌다 그런 얘기니까 항복이라는 말은 안주하면서도 그 마음을 항복받고 육바라밀 닦고 수행하면서도 그 마음을 항복받고 하니까 안주와 수행 속에는 항심,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총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항복이라는 총체적인 것을 들어서 그 안에는 자연적으로 수행과 안주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과목을 총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을 총이라고 그러고 총을 들어서 별을 표했다. 안주 수행하는 그 별을 표했다. 그렇게 규공스님은 과목을 치고 있어. 실지 언문에 보면은 운하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항복기심이라는 말 속에 싸잡아서 말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복 속에는 안주 수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별로 보고 항복을 총으로 봤다. 그렇게 과목을 매겼단 말이에요. 육조스님, 전념이 청정하고 후염도 청정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이름 붙이며, 불교에서 청정이란 말은 비어버린 쪽에서 청정으로 보는 거야.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쪽에서 청정으로 보는 거야. 앞생각도 공으로 돌려버리고, 뒷생각도 공으로 돌려서 청정한 것을 이름이 보살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염념불태에서 그 비어있는 절대의 공간 속에 청정한 살림을 살되 생각생각이 퇴전치 아니해서 비록 유의적인 진로 가운데에 사나 진로 가운데 사나 비록 차별적인 세계에 머물러서 있으나 그 차별 자체가 수행인의 분상에서는 평등으로 보기 때문에 평등은 청정한 것이고 절대 평등은 비어있는 것이니까 차별의 모습을 청정하게 비어있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진로 가운데 있으나 마음이 그 보살은 항상 청정한 것을 중생의 살림살이란 건 항상 차별에 머물러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의 이치를 모른단 말이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청정한 것인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평등한 청정한 어떤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시당초에 무명에 싸잡아가지고 못 보고 자꾸 차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상인상, 중생상이 삐져나오고 탐진치가 삐져나오고 삼계를 형성해서 하는 짓거리마다 상에 집착해가지고서 불행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보살은 정반대 입장에서 비록 차별적인 진로 가운데에 있으나 마음이 항상 청정해가지고서 그 살림살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름이 마하살이라고 붙였다. 마란 말은 크다는 말이야. 대보사, 참으로 대보사. 마란 말은 큰 대자니까. 또 자비희사의 종종 방편으로 그렇게 청정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그 살림살이를 진로 가운데 차별의 세계에서 자비희사의 살림살이로 종종 방편으로 중생을 화도하는 것을 보살이 된다고 이름 붙입니다. 능화소화에 육조스님은 참 편안하게 원문을 해석하고 있어. 능화소화에 능이 교화하는 주인공,
소화는 교화 받을 바 중생, 능화와 소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신무치착을 나는 보살이다 중생이다 라고 차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평등한 그런 청정한 살림살이를 살면서 마음에 취해서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사라라고 이름을 붙인다. 붙이든지 불교에 들어오면은 모든 차별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냉큼냉큼 수행의 집단에 어떤 물이 젖어 들어가는 것이요. 서장의 대스님이 초심자들에게 서장이라는 대신의 의록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출가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무자 화두에 관하선, 모든 화두가 마음을 한 군데로 얽매여가지고서 차별의 모습에 끄달리지 않게 그런 어떤 화두를 두는 과정에 병통 얘기를 해서 초심자의 마음을 거둬들이는 입장으로 그렇게 서장을 교과서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일체 중생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님 모습으로 보고 공경하는 것이, 물어뜯고 시비하지 말고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곧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니라. 예, 저쪽에 퇴계서원에, 퇴계서원에 가면 연못에 옛날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퇴계선생이 연못 돌에다 공경경자를 써놓으니까 귀신이 안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서원 같은 데 보면은 천장 항복판에 공경경자를 이렇게 써놔요. 공경경자. 우리는 금방 천장에다가 심해장구 대단한 천수다란이를 이렇게 검자를 써놨는데, 유가의 서원 같은 데 가면은 천장에다 공경경자를 써놨는데, 잘은 몰라도 공경경자 뜻은 공경경자는 뭘 가지고 공경경자라고 하느냐? 주일무저 하나를 주장해 가지고서 내 마음이 거기에 응집이 되어서 무저 다른데 이렇게 흩어져서 감이 없는 것을 공경경자라고 그렇게 취에게 풀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공경경자. 공경경자는 여기서 얘기할 적에 생명이 있는 것을 금강경에서 육조스님은 공경하는 것, 벌레도. 예. 내가 티베트에서 7년 머무른 그 비디오를 보니까 티베트 다르마이가 서양 문화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등산하다가 잡혀온 호주 사람한테 과학도 배우고 뭐 배우면서 티베트 영상이 잘 나오는 영상 극장, 텔레비 잘 나오는 그런 극장, 라디오 잘 듣는 그런 어떤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집을 짓는 과정에 땅을 이렇게 파니까 지렁이들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지렁이.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야 뭐 지렁이가 나오든지 뱀이 나오든지 파가지고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구에 건물 세우기 마련이고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생명에 관심이 없는데. 중들이 그냥 바르떼를 들고 지렁이한테 막 절을 해가지고, 바르떼에 지렁이를 담아가지고, 막 다시 저기 땅에 파다 묻어주면서, 부무상계자는 열방을 응경을 해오고, 이건 우리 다생부모라고 막 절을 하니까. 그 서양 사람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여. 에? 그러니까 땅을 파면 벌레가 죽으니까 집을 질 수, 건물을 질 수 없다고 막 대중들이, 태백중들이 이제 항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예시당초에 건물을 세우지 말아야지. 에? 에. 왜? 그 사람은 뭐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의뢰 당연히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막 다생 부모라 가지고 지렁이한테 절을 하고, 바르떼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저쪽에 흙구덩이를 파가지고 막 묻어주고, 그 의식이 아주 너무너무 경건하더라고. 너무너무 경건해. 그것이 뭐냐면은 일체 중생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겠지. 소승적인 의미는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경건하고 공경스러워하고 생명력에 대해서 자기 부모같이 자기 마음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서양 사람은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인의 생명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그 의미심장하고 그러더라고. 에. 나도 가다가 벌레 죽이는 것은, 발로 밟아 죽이는 것은 뭐. 공경경자는 유교에서 인의 살림살이를 공경경이라 그래. 인의 살림살이. 에? 살림살이. 인을 살림살이 한다는 거야. 마음 살림이라고 그러지. 화합부패를 화합살림살이 한다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합을 장수하는 공간을 의미하니까, 우리말로 화합부패를 살림살이 한다. 살림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바다가 뭐, 못 떠놓고 집에 살림살이 한다고 그러잖아. 이제 살림이라는 말을 저렇게 써붙여놓고, 화합경 살림이라, 이제 삼자하고 임자를 저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실천하고, 인을 부활시키고, 인 자체의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의 뿌리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청정하고 평등하고 그런 뜻이 쥐역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경경자는 무슨 뜻이냐. 주일무적 하나를 주장해가지고 인을 주장을 해서 무적 어디 마음이 외형에 왔다갔다 흔들리지 아니한 걸 무적 마치 수자가 화두 듣는 그런 과정으로 가장 조용하고 마음이 망상이 끊어지고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공경경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경경자를 저렇게 써놨을 적에 삿된 귀신들은 그 도량에 범집을 못한다. 그 퇴계서원의 연못에 죽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었다고 마을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하고, 실제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퇴계선생이 공경경자를 써놓으니까 귀신 소리가 안 났다고 그런 얘기네. 경의직례하고 의방이라 주에게는 공경경자로서 직례 자기 내면적인 살림살이를 바로잡고, 내면적인 의방이라, 의지방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생활면에서 공경경자가 뿌리가 돼가지고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시다 비다 선과 악이다 부자지간에 임금과 신하지간에 임금과 신하지간에 공경경자가 밑바탕이 돼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걸 분간하는 것이 의니까 그 의로서 방해라 밖에 모든 것을 방이란 말은 모낭이 한다는 말 자른다 이 말이야. 의로서 방해라. 의라는 살림살이로서 밖에 차별적인 것을 방이란 말은 적당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려게 팍팍 한다 이 말이야. 뭐, 응? 모르려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 찌우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응?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공경경자가 안에 살림살이가 돼야 되고 그 공경경자가 현실로 나와서는 선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활용이 되는 것. 활용이 되는데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딱딱 모나게 한다. 그것이 주역의 공경경자 뜻이란 말이요. 근데 여기에 육조스님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곧이 그 자기 자심을 항복받는 것이다.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스님은 지금도 행자들한테도 행자님, 행자님하고 꼭딱실이 존댓말을 쓰고 그러더라고. 물론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절에 들어왔을 때도 뭐 행자님, 행자님 뭐 이래서고 스님들이 존댓말을 쓰고 했었는데 그건 알고 보면 다 타생 부모니까 지렁이도 과거 가고 전생에 우리 부모일 수도 있으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무상계 염부라고 그러지만 나는 뭐 그걸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 조지스니 꼬마애한테 내내 하니까 그건 뭐 전생사는 전생사고 금생사는 금생사니까 반칙이야지. 그놈들이 존댓말 쓰니까 막 올라타고 해서 못 써. 그 나는 너희들한테는 말 땅땅 나가지. 나보다 더 말을 땅땅 나를 자는 게 우리 주의심들하고 화끈하게 야 화끈하게 딱 주눅 들게 만들어야지. 이놈들 뭐 똥만 꽉 차 있는 걸 레이 대접하면은 이놈들이 우쭐해가지고 못 쓰니까 아이고 아주 우리 주의심을 화끈하게 죽여지더라. 너희들 보니까 막 석사니 문 열고 개박살 내고 자 중강의 예불을 안 해서 대학인들 선봉자에 돼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절집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9시만 되면 자야 돼. 그것이 늙어 죽도록까지 절집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틀이야. 9시에 자야 돼. 전화 없어도 9시에 9시에 자지 않는 중은 절집안에 살 자격이 없어. 꼭 9시만 되면 전화 없어도 자야 돼. 에? 그래야 3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1시 반에 일어나고 9시에 자지 않는 큰절에 사는 중은 쫓아내야 돼. 절에 머물 자격이 없어. 그것은 본인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그 파장이 엄청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9시 넘어서 자지 않고 12시, 1시 자는 중은 보면은 그건 어떤 호텔 생활이나 마을에서 어울려 다니면서 뭐 이제 이 집단 불법성 삼보 입장에서 승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 리듬이 깨져버리면 절집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냐. 그 본인한테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도록까지 다른 사람한테 지탄받고 눈치받고 몰라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딱 9시 되면 자야 돼. 천하 없어도. 나는 여태까지 9시 되면 자기 때문에 생활이 절집안에서 이렇게 리듬이 돼. 뭐 아는 도반이 뭐 종의 의장이니 뭐 교육원장이니 총무원장이니 많은 도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와서 만나자 뭐 하고 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사판들 세계인데 이 얘기하다 보면은 9시가 넘고 10시가 훅 넘어버리면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리듬이 깨져버린다는 것은 이상한 소리 같지만 편치를 안 해. 편치를 안 해. 나는 차라리 사람 안 만나는 것이 나는 만나는 쪽보다 안 만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 나는. 탁구를 치고 놀다 해도 9시만 되면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자버그에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잠을 청하든지 간에 9시만 되면 딱 무를 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집 생활을 하고 수행 생활을 하려면 9시만 되면 천하 없이 부를 거야 돼. 그건 아주 불문율이야. 어디 부처님 불법성 삼보에 승보가 하나인데 10시, 11시, 12시 야행성같이 돌아다니고 잠잘 데가 없으면 절에 기 드러놓고 머리 절이 여관인가? 절이 여관이야? 그럼 차라리 돈을 내라 이거야. 인류 호텔 지급하면 10만원씩 하룻밤 자는데 늦게 자니까 예불도 못하고 화풍 크고 가고 대중이 분 100여 명 대중이 사는데 눈치 보고 그럼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그 허물이 평생 따라다 평생.
천하 없어도 9시에는 불 끄고 자든지 안 자든지 딱 누우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법이 딱 돼야 돼. 안 그러면 본인 자신이 애로워서 못 써. 내 말 알아듣겠어? 반에는 그렇게 해? 반에? 전 걸음걸이가 약간 저 뒤뚱뒤뚱한 것이 물개 걸음같이 걸어야 해. 딱 자고 건강해야 밥도 소화가 되고 그러지. 정맹이들은 바둑쟁이들은 뭐 12시, 1시 보통 날 새는 게 보통 일이야. 나는 14살 때 우리 노심하고 바둑을 뜨면 일주일 날을 세워야. 우리 노심이 그렇게 정신력이 좋아. 일주일이야. 나 연세가 60이 넘어가지고 일주일 잠을 안 잔다라고 하면은 그 골치 아픈 인간이야, 그런 인간은. 근데 내가 시범하려면 자꾸 그렇게 바둑을 뜨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계시면 그래 못 뛰고 우리 스님 어디 기도로 가버리면 또 노심만 나오고 둘이만 남으니까 바둑을 뜨는데. 사흘 되면 자물자물자물해. 엉뚱한 술을 나.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나이면 도망가는 개십도 헐 나인데 이놈아, 이 60 넘은 나는 멀쩡한데 벌써 좋으냐고 막 비찬단 말이야. 비차. 그런 어른은 아주 그냥 특별난 어른이고, 현지철집 생활은 9시 자는 것이 그것이 복이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렸을 적에 하루아침 예불 빠지면 그것은 소 한 마리를 손해본다, 그런 소리를. 소 한 마리를 손해본다는 소리가 아침 예불 드리면 소 한 마리를 번다는 소리와 똑같은데, 그런 것이 자기 수행하고 어떤 그런 안주항심 하는 쪽에 기초 기본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부처님 법으로 청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아침 저녁에 예불 하는 것부터 갖춰진다는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소가 한 마리가 생기고 소가 한 마리 이러니 그런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여튼 승려가 9시에 불을 끄지 않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자신에 비해서 불행한 사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법철이? 아니 편해 떳떳하게 저 집안 혼성이 그래 안 그래? 밤중 되면 시일 불 끼고 어디 나가 그러고 안에 어디 안 나가?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항복기심이라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밤 9시에 불을 끄고 자는 것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것, 자기 불성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처진을 명불변이요, 진여자리에 처한 것을 불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진여자리에 개합하는 것을 이름을 분리 다르지 않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니, 모든 경계에 만나되 마음에 변한다든가 또 달리하는 모습 없는 것을 명할 진여라. 진여를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요. 또한 이르되 밖으로 가자하지 아니함을 진이라고 말하며, 밖에서 얻어지는 것, 밖에서 빌리는 것 아닌 것을 진이라고 하고, 밖에서 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자리 청정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청정한 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빌린다든가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소리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빛도 소리도 그리고 냄새도 없는 내 마음의 청정한 자리, 누구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빌려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맑히고 내가 고요하게 된다면은 다 내 가운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안으로 혼란스럽지 아니한 것. 안으로 혼란스럽다는 것은 밖에 모든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선이다, 악이다, 진이다, 가다
장단이다, 에이, 상하다 이렇게 자꾸 꼭딱지에 가려가지고 시비를 내가지고 시비를 해가지고 청강도 못하게 하는 거, 에이, 그런 것이 그런 혼란이 없.